예, 오늘 테크노트는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1화부터 4화까지는 특정 시점에, 특정 조건에 운용되고 발사되는 것들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저희가 직접 타볼 수도 있고 체험해볼 수 있는 차량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날 것은요, 스스로 판단해서 알아서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해요. 오늘 테크노트의 주제는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매시입니다. 이 차량이 아리온 스매시입니다. 아리온 스매시는 물자를 운반할 때, 그리고 부상자를 후송할 때, 감시나 정찰을 할 때, 그리고 원격 수색 작전을 펼칠 때 이용되는 다목적 차량인 거죠. 그런데 차량인데 운전석이 없습니다. 운전석이 없는 이유는 원격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을 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그곳까지 알아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모두 AI 기반으로 작동된다는 겁니다. 아리온 스매시에는 원격 조종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원격 조종기로 조종을 하면 마치 거대한 RC카를 조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가면 앞서 걸어가는 사람을 따라오는 선행 추종 기능이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카메라로 앞선 사람을 인식해서 그 앞선 사람의 걸음을 쫓아가는 거죠. 아리온 스매시는 전투용 차량인 만큼 이렇게 무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기가 다른 무기로 바뀔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총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 총구가 따라가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군의 총소리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아군의 총소리와 적군의 총소리는 그 총소리의 패턴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 패턴까지 인식해서 적군 쪽으로 총구를 돌리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아리온 스매시는 부상자를 후송하는 기능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네트워크전이나 여러 대를 이용해서 군사작전을 펼치는 모습, 미래 전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활용도도 높아 보이는 아리온 스매시, 실제 전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리온 스매시에 직접 개발에 참여한 두 연구원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하죠? 네, 네. 굉장히 어색합니다. 먼저 두 분 각자 자기소개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유모인 복합연구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체계 종합을 하고 있는 이윤수 선임입니다. 이윤수 선임님과 같이 소프트웨어 체계 종합 업무 진행하고 있는 임민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리온 스매시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염두에 두고 처음에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인구 감소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는 병력 감소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예. 이러한 상황에서 뭐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인 체계의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아리온 스매시 자체를 16년도부터 민군 과제로 계속 진행을 했고 그 이후 한 21년도부터는 저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적으로 성능 개량을 한 차량입니다. 네. 실제 사람의 병력을 어느 부분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현재 사람이 지역 감시 정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저희 아리온 스매시 개발되고 현장에 투입이 된다면 더욱더 넓은 지역의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고 네. 자율기동 임무가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물자를 수송이라든가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는 거를 한 명의 주종으로서 넓은 범위를 작전 지역에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리온 스매시의 작동 방식은 AI로 작동된다고 들었는데 모든 것이 다 AI로 작동되나요? 아니면 어떤 부분은 AI로 작동되고 어떤 것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고 이런 건가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사람이나 차량을 인식하고 추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AI를 사용하게 되고요. 원격 조종을 하는 경우까지는 AI를 사용하지 않고 있긴 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
적군에 대해서 조준을 하고 격발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도 사람이 직접 격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격발하게 되면 이제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AI 도입 없이 실제 사람이 최종적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목표를 찍으면 거기까지는 알아서 자율주행을 해서 간다고 들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를 보고 그 지점을 쭉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통신을 해서 거기까지 가는 건지 우선 GPS로 저희 목표 지점을 특정하고요. 네. 차량 앞에 달려있는 라이다나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변 상황이나 장애물들을 파악해서 자율주행을 합니다. 라이다가 여기 들어갔네요. 내부적으로 깊게 얘기하면은 네. 카메라 영상과 라이다 영상을 이제 융합해가지고 하나의 영상으로 인식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인식된 환경인식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주행 방향과 최고 속도를 제어해서 부딪히지 않게 이제 등속도로 꾸준히 추정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 아리온스맷의 그 원격 무장이라고 해서 RCWS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기능이에요? 네, 그 전차나 원래 소형 전술 차량 위에 탑재되는 무장 체계를 좀 무인화하고 소형화한 장비를 통틀어서 말을 하는데요. 예. 저희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전시 상황에서도 빠르게 정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거 같은 경우 5.56mm랑 7.62mm 두 가지 총 구경에 대해 이제 호환이 가능하고 예. 총으로서는 K3, K16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한 4종 정도가 호환 운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호환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혹시? 예, 향후 군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맞게 저희가 다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 운용 개념이 이제 정립되고 요구사항이 오는 즉시 저희 개발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신기했던 게 총소리를 듣고 그 방향으로 총구를 돌린다고. 아무래도 총이 무인 차량 주위를 지나가면 음파 같은 것이 생성이 돼가지고 차량에 달려있는 마이크를 통해 주변에 총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하게 되고 여러 개의 마이크를 통해서 삼각침착법에 의하여 어떤 총이 어디서 발사되는지 위치를 이제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고 네. 그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그 후에 판단은 사람이 다 직접 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계속 여쭤보면 적군의 총소리와 아군의 총소리를 구분을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구분을 하죠? 총마다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규격이 다릅니다. 당연히 총이 지나갈 때마다 음파도 특성이 다르고 예. 그 특성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좀 더 총성 탐지를 할 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나쁘지 않더라고요. 승차감이 너무 편안한데요? 승차감의 원인은 바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바퀴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던데 그럼 어떻게 개발이 된 거죠? 에어리스 타이어라고 저희 전시 상황에서도 총탄에 맞았을 경우에 일반적인 바퀴는 뭐 구멍이 나서 이제 일정 거리를 뭐 못 달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에어리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총탄에 맞아도 일정 거리 이상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아리온스맷이 방탄 그런 재질을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네, 특수 복합 소재로 되어 있어서 방탄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앞서 가도록 만들므로써 사람을 방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위해서 혹시 방탄을 넣으신 건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방탄 재질이 필요했던 거죠? 무인 차량을 원격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복해 있는 병사들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지만 방호 기능을 이제 도입함으로써 생존성을 향상시키고 임무 운용성을 좀 더 증대시키는 기능을 위하여 방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총알받이 역할을 아리온스맷이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병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병사 직접 운용을 하면서 천천히 뒤에서 은폐은폐 할 수 있는 총알받이 기능이 있습니다. 와, 그럼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AI로 네트워킹을 서로서로 하면서 아리온스맷 한 10대가 사람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방탄을 마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열대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을 가운데 두고 예, 총알받이를 해주면서 이동해서 거기까지 가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뚱뚱한 소리는 아니고 가능합니다만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동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GPS 그리고 카메라, 라이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가 고장났을 경우에도 나머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목적 달성은 가능한 거겠죠? 예, 가능합니다. 전방에 라이다가 피격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방에 카메라를 통해서도 이제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드론을 하늘에 띄워서 통신을 하면서 아리온스맷이 운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네트워크 방식은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해요? 저희 다목적 무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영병과 1대1로 이제 통신을 해가지고 직접 구동하는 방식이 있고 전장 상황에서는 스폴이나 앞에 보이지 않는 언덕등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통신이 제한될 수 있을 때 드론을 위해 띄워가지고 중계 역할을 합니다. 차량 내 차량으로 통신 중계를 하거나 또한 위에 있는 드론과 함께 통신 중계해가지고 좀 더 다양한 전장을 더 넓게 운영할 수 있게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동시에 몇 대까지 통신이 가능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두 대까지 운영하는 것을 이제 자체적으로 테스트 및 발표를 했었고요. 앞으로는 드론쇼에 나오는 것처럼 아리온 스맨, 수많은 이제 무인 차량을 동시에 이제 운영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아리온 스맨은 지금 상용화로 본다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군에서 구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바로 내년부터 실제 군에서 장비에 도입이 돼서 실제 운용을 하고 작전에 투입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 전장에서 새로운 키포인트가 될 아리온 스맷. 2016년부터 개발에 들어가서 이제 양산될 일만 남았는데요. 아리온 스맷은 미군의 해외 성능 비교 시험인 FCT를 무사 통과하면서 그 성능을 해외에도 톡톡히 선보였죠.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이 이 FCT라는 성능 시험을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 성능을 요구하는 FCT를 통과했으니 아리온 스맷이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리온 스맷의 양산이 무사히 이루어져서 미래의 전장에 승리를 가져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바랍니다.